다행이네요. 안 그래도 기획안 유출 사건 때문에 당신 입지 흔들릴까 봐 마음 졸였는데. 또 그런 표정이다. 내가 홧김에 당신 대표이사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당신이 잘 돼야 나도 사회적 지위 그만큼 올라가잖아요. 나만큼 당신 잘 되기 바라는 사람 없을 거예요. 네, 고맙네요. 그런데 요즘 회장실에 자주 가네요. 아버님이 부르셔서요. 어머니와 요즘 이혼 얘기까지 오가잖아요. 어머니 아버지 일은 관여하지 마세요. 그래도 이혼은 막아야죠. 어머니 지금까지 그렇게 잘 참고 사셨는데 왜 그러나 몰라요? 이혼하면 LK 안주인 자리는 사라지는데. 어머니 평생 참아오신 분입니다. 그렇게 참아오신 이유의 대부분은 날 위해서지 어머니 자신만의 욕심을 위해서는 아닙니다. 당신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? 당신 요즘 어머니하고 혜린한테 전혀 신경 안 쓰는 거 압니까? 지금 두 사람 가장 힘들 때예요. 이럴 때 좀 지켜주면 안 됩니까? 우리 계약에 당신 어머니와 함께 사는 건 포함이지만 잘해줘야 한다는 조건은 없었는데요. 이제 그럼 우리 완전 혐의 벗은 거네. 하진 씨 덕에 살았어. 나 진짜 살이 얼마나 빠졌는데. 다행이에요. 사무식품에서도 한식 도시락 사업 다 철수하기로 했대. 국내 우리 시제품도 반응 좋아요. 해외 시장 가기도 전에 벌써 선주문 막 몰려오잖아요. 그럼 이제 우리 기 펴고 살 일만 남았다. 우와.